지금부터 세 줄로 하는 정말 신기한 마술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짧은 로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중간 길이의 로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줄 로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줄의 로프가 있고요. 제가 짧은 줄 끝을 이렇게 잘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줄 끝도 제가 이렇게 잘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 줄 끝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호를 주면 놀랍게도 오! 로프 길이가 하나, 둘, 셋. 와!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중간 길이 로프 하나, 그리고 중간 길이 로프 둘, 중간 길이 로프 세 줄. 자, 모두 똑같아졌는데 제가 원상 복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길이 로프 하나를 제가 끝을 잘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끝도 잘 잡고 마지막 세 번째 끝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걸겠습니다. 호커스 포커스 소름 끼쳐 딱! 그러면 놀랍게도 로프가 짧은 줄, 중간 줄, 그리고 긴 줄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